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.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강의는요. 입 옆에서 계속 바람이 샌다면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, 여러 가지 내가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실 입 옆으로 바람이 새는 원인이 되게 많아요. 되게 많은데 제가 크게 생각해 봤을 때 좀 내가 직접적으로 빨리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, 그 방법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, 첫 번째는요. 바람이 새는 이유가 아랫입술이 너무 많이 말려서예요. 우리가 아랫입술을 많이 말면 그 옆 공간이 생깁니다. 그래서 아무리 내가 모아도 하면서 요 옆에 바람이 막 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입에 힘을 많이 줘요. 그래서 아랫입술을 너무 많이 말고 있다면 좀 많이 빼셔도 됩니다. 단 아랫치아가 말릴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방법이 바람소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소리를 낼 때 약간 이렇게 내시는 분이 있어요. 약간 푸 발음으로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내시는 분들. 이런 분들도 바람이 되게 많이 삽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소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바꾸면 바람 소리가 좀 약해지냐면 약간 오랑 요 발음. 요. 유. 유, 약간 유 발음. 우, 우. 내가 막 일부러 막 오, 막 이렇게 입에 힘줄 필요 없어요. 그냥 자연스럽게 오, 요, 우,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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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 발음으로 입을 약간 모아주는 듯한 어떤 내가 발음만 바꿔준다면 내가 옆에서 바람 새는 부분들이 잡힐 수가 있는 거죠.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. 뭐 리드가 되게 두꺼웠을 수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. 그리고 내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바람이 막 새는 이유가 보통은 내가 입이 지치거나 많이 이렇게 불다가 보면 막 입이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또 입에 바람 새고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평소에는 옆에서 바람이 새는 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라는 것을 좀 진단을 해보셔서 그렇게 바꿔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바람소리가 나지 않으실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강의 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 강의 보시고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